번째로 다시 육수를 두 번째 번으로 붓겠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역국 4인분에서 5인분 되는 양인데요. 겉미역은 이게 말른 겉미역 한 20g에서 25g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제 집에 저울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손으로 한 움큼 정도 되는 이런 양이에요. 한번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이런 양. 그리고 미역을 준비하셨을 때는 요새 이렇게 자른 미역 조그만 것도 있지만 미역국은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또 국물도 잘 불어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양지머리를 준비했거든요. 양지머리가 300g 반근 정도 되는 양인데요. 먼저 예, 이거를 이제 핏물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고기를 썰어서 기름에 볶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 오늘은 굉장히 진하고 이제 그런 미역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불에 이렇게 냄비에 보시면 예열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2리터 되는 양의 물이에요. 이거 먼저 살살 끓여주세요. 끓이시고 고기 양지머리를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막 조각조각 안 내고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내서 우선 육수부터 우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먼저 끓이는 이유는 물을 우리 차고 내면 이제 고기 안에 있는 핏물이 이렇게 빠져서 국물도 좀 지저분해지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고기를 팍 넣으면 겉에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에 핏물도 안 빠지고 아주 고기도 안에 조금 맛있는 맛을 좀 간직하고 있고 좋아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합니다. 끓는 사이에 이제 이게 이제 냉수예요. 미역은 뜨거운 물에 불리면 미역이 이게 불른 과정에 풀어져요. 그러니까 찬물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리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마늘 많이는 안 하는데 통마늘로 이렇게 세 알 정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고기. 혹시 이렇게 통마늘 없으신 분은 간마늘 한 반 스푼 정도만 드세요. 미역국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김 나간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이 정도로 살짝 열어놔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중불에다가 이렇게 푹 국물을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이제 불린 미역에 상태거든요. 10분 정도 더 놔두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역 20에서 25g 이라는데 한 30g 정도 했어요. 조금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더 추가했거든요. 이렇게 총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불려진 미역 양 상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무르듯이 깨끗이 빨아갖고 한 두 번 정도 헹궈서 건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요. 이렇게 닫아 있는 거라서 이 거품 안 날 때까지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빨아야지 미역 했을 때 약간 개운하고 좀 시원한 맛이 나요. 그 닫아낼 때 그런 비릿한 맛이 안 나고요.
이제 잘 씻힌 미역을 길면 아무래도 드시기 불편하니까 조금 잘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 두 번 정도 쓰시면 좋아요.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우리니까 이렇게 이제 뽀얗게 됐어요. 이제 고기는 좀 건져내실 거예요. 이제 마늘도 맛이 다 우러났어요. 이제 간마늘 같은 경우는 이런 뜰채로 해서 곱게 다 건져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지머리다 보니까 약간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다 잡힐지 모르겠지만 약간 기름 같은 게 동동 식어서 건지면 더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기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떠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소기름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맛있는 물 다 우러났어요. 기름은 이런 식으로 뽀얗게 우러난 이렇게 육수를 이런 그릇에다가 먼저 부어놓으세요. 아까 준비된 미역을 볶을 거예요. 미역을 충분히 볶아주시면 미역이 굉장히 부들거리거든요. 볶아주시면 이렇게 볶다 보면 약간 이렇게 밑에 뭐가 국물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좀 마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정도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볶기 전보다 미역이 약간 더 이렇게 약간 초록색깔을 좀 변했죠. 그 정도로 볶아주신 다음에 전에 제가 이렇게 상태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수를 한 번에 다 붓지 않고 이것도 세 번에 나눠서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푹 끓이면 이 물도 좀 뽀얗게 우러나오고 굉장히 더 시원한 맛이 나요. 이거 끓는 동안 아까 이렇게 건져놓은 고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결대로 하면 잘 찢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대로 찢어 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힘드시다 하면 그냥 칼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태기 때문에 잘 찢어져요. 1시간 정도 우러내면 이렇게 잘 찢어집니다. 저는 위생장갑을 끼고 하려니까 이렇게 손에 힘이 안 가서 그냥 맨손으로 깨끗이 닦고 하는데 뭐 위생장갑 끼고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국물이 엄청 뽀얗죠. 두 번째로 다시 육수를 두 번째 물에 붓겠습니다. 고기 뜰 때 이렇게 맛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육수는 육수대로 맛있게 빠지면서 고기가 국고기치고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썰어놓은 고기에다가 소금 뭐 약간 한 꼬지 정도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놓으면 고기에도 간이 조금 배요. 그래서 국고기도 너무 퍽퍽하고 막 싱거운 것보다 이렇게 더 맛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해놓고 마지막 이제 남은 육수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국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굉장히 육수가 좀 진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더 첨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놓은 고기 있죠? 이거 같이 넣고
10분 정도 같이 우와 오르지게 끓여주시면 괜찮, 좋아요. 뜻하고 되면 이렇게 순 같은 게 좀 있을 거예요. 미역 같은 거랑 좀 고기랑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걸 좀 걷어내시면 좋아요. 저는 약간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을 한 1리터 정도 더 추가했어요. 그래도 국이 약간 이제 물이 이제 국물이 좀 이렇게 넉넉해야지 맛있는 것 같아서 이제 국물을 먹어봤는데 육수가 진해서 전혀 이렇게 친 것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음식이 또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소고기로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도 이게 약간 그 조금 감칠맛 나게 조미료를 넣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확 나갖고 굉장히 맛이 더 이제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소고기 다시다나 뭐 이런 걸 미역국 할 때 좀 넣거든요. 이게 반 많은 양은 아니에요. 반 티스푼이에요. 이게 작은 걸로 한 숟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이걸 금세 넣으면은 그렇지만 이걸 넣고 한 5분 정도 끓여주면 거의 조미료 맛이 안 나요. 소고기 다시다는 이렇게 해서 맛을 보시면 그냥 넣은 거랑은 많이 맛이 차이가 있어요. 예, 이게 뭐라 그러나 미역하고 양지물하고 이렇게 융합을 시켜주는 맛이라 그러나 맛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없으시면 참치액젓 한 스푼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연두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거 넣으시고 조선간장 한 스푼 넣겠습니다. 더 넣었어요. 한 스푼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간 이게 어느 심심하게 드시는 집은 이게 간이 거의 딱 맞아요. 근데 혹시나 좀 더 이렇게 간을 있게 드시는 집은 소금으로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된 것 같아요. 양인데 이게 손으로 한 꼬지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집집마다 좀 틀리실 것 같아요. 식구도 생일날 제일 먼저 먹는 게 미역국이잖아요. 진짜 선물이잖아요. 생일날 첫 선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정성껏 끓여서 준비해서 대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